자, 모시고 갑시다. 이거 되게 그 좀 논란이었나요, 이게? 어떤 헬스 유튜버가 있었대요. 예, 이분. 그 뭐 나도 이거 봤는데, 카페 보다가 봤는데, 그 생리혈 냄새가 좋다. 이분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 성함이 그 유튜브 닉네임이 뭐예요? 어. 승현짱? 오시에서 봤었는데 그 키워드 뭐라고 쳐야 나와? 박승현 검색하면 돼. 로이더 유튜버 급발진. 어, 이분. 어. 와, 팔뚝 미쳤다. 로이드 헬스 유튜버이면서 요즘 쇼츠로 핫한 유튜버 박승현. 인스타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진행 중에. 어떤 향 좋아하세요? 생리냄새 미침. 형, 생리냄새 발언 논란될 수도 있어. 지우는 게 나을 듯. 형 오래 보고 싶어. 개인 취향 위에 논란이 돼. 난 생리냄새 좋아해. 야하잖아. 나만 맡을 수 있고. 여자의 배신 경험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또한 보디빌딩 약물에 대한 약투를 전파한 장본인입니다. 약간 많이 또라이긴 한데 헬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엄청나게 잘 가르쳐줍니다. 지금껏 헬스 자세나 방법에 관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운동 유튜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다만 SM을 취향해 세톡을 남발하는 변태이며 혼담이 십덕 개그키라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실력 하나는 확실해서 추종자가 많습니다. 오. 저거 말고도 애너플 필수, 딥스롯 필수, 상대 소변 맛있는 거 좀. 어지러질한데? 아무튼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좀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솔직함과 불쾌함의 구분. 안녕하십니까, 승현입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저의 생리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인사드립니다. 인스타 계정으로 Q&A 이벤트를 하고자 질문 대부분이 이성 문제 얘기다 보니까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에 생리 냄새를 좋아한다, 미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이고요. 저는 생리 냄새를 좋아합니다. 근데 뭐 아무 여자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돼 뭐. 이게 약간 취향 존중파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의 그 파간 어떤 그 그거 같아.
그래, 남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 좀 역하긴 한데. 코트 성격이면 저 남자 쉴드 칠걸? 물론 나도 그럼. 근데 나도 솔직히 남한테 피해 안 주면은 뭐 똥 냄새가 내가 좋다, 저는 여자의 똥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피해를 주는 거 아니잖아. 아니 전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전 생리 냄새 싫어해요. 그 냄새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전 잘 몰라요. 인간 새똥구리. 네이버 영상 올라오는데. 아, 저는 무슨 향 좋아하냐고요? 저는 저는 인위적인 그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그 샤워 코롱 냄새가 좋던데요. 예, 여자들 그 샤워 코롱 냄새는 참 좋은 것 같던데요. 향수도 아닌 것이, 그 바디워시도 아닌 것이 되게 냄새가 좋아요. 샤워 코롱 냄새. 분내라 그러나요? 예, 맞아요. 저 분내 좋아해요. 아니 씨발 치액 냄새를 좋아한다는 건 좀, 아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미친놈들도 아니고. 아니 뭔 말이에요 그게. 왜 웃냐고? 아니 어이가 없잖아. 아니 뭐 부끄러움도 전혀 모르고 채팅창에서 아니 저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왜 저런 그 자극적인 채팅을 보고 웃냐면은 내가 저런 코드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을 상상하게 돼. 난 약간 좀 사람이 좀 약간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저는 좀 그 예민한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섬세해요 전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 채팅을 치는 사람이 상상이 가요. 저는 치액 냄새를 좋아합니다. 채팅. 이게 싫은 거야. 무표정으로 저럴 거 생각하니까 난 되게. 형은 방송 중에 소리 키고 동사잖아. 저 MBTI예요? 저 ESTJ예요. 예, 상상이 가니까 더럽잖아요. 인간에 대한 고찰이 깊다. 맞아요. 예, 그쵸? 상상하니까 웃기지 않아요? 무표정으로 저런 자극적인 채팅을 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왜요? 아 그리고 이번에 로또, 저번 회차가 120억이었고 이번 회차가 1등 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등 50명. 저번 주 두 명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1019에 50명은 진짜 어떻게 나왔나 싶습니다. 심지어 당첨자 50명 중에 42명이 수동으로 당첨이 됐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싶다. 이 로또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 번호를 뿌려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 샀는데 그 우연히 당첨된 거다라고는 라고 막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50명이 말이 되냐고. 이게 로또 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을 수도 있죠. 1019회 같은 경우는. 근데 로또 시스템이 로또를 산 사람들의 그 돈을 갖다가 상금으로 주는 건가요? 로또 당첨금은 정해져 있어요? 나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36년 동안 살면서 내가 로또를
한 번도 안 샀다는 게 진짜 말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이 살수록 판매 뭐 총합에서 분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주에 120억을 보고 나서 야 로또 120억 됐대. 이게 약간 좀 직장인 사회인들의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로또. 어. 뭐 직장 상사랑 뭐 이렇게 뭐 동료랑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그냥 담배 피면서 한 이런저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그런 키워드가 로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 행복 그죠? 살 때 나도 그냥 같이 사고 그러니까 이번에 당첨된 그 로또 번호가 3, 19, 21, 25, 37, 45, 35 이렇게인데 야 어떻게 5억이 나오지? 40 몇 명에서 나눠갖고 다 50명이 나눠가져서 4억 솔직히 나는 이럴 확률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50명이 1등에 당첨이 된다? 이거는 나는 좀 음모론을 펼칠 수밖에 없겠어. 난 솔직히 이 약간 일루미나티의 그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루미나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응? 아니 그렇잖아. 수동으로 어떻게 40명이 되냐고. 수동으로 음모 냄새나 맡으십시오.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로또 번호라는 거는? 아니면은 로또 추첨하는 방송에서 아 그건 미리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 코트야. 방송에서 그 공 이렇게 그 굴려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번호로 하는 거야 코트야. 그런 일은 없어.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 기계에다가 뭔가를 심어놨을 수도 있죠. 그거 녹화돼 있는 거라고? 생방이 아니에요? 와, 씨발 이거 일루미나티가 진짜 개입을 하는 거가 아닐까? 42개가 수동으로 뽑혔다. 그래서 로또 1등 당첨금이 겨우 4억. 터무니없는 금액. 로또 1등 당첨된 썰 푼다. 응 4억 달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요즘 좀 흉흉해요. 이 의심되는 게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송혜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트위터에다가 누군가 이런 글을 씁니다. 아이디 ADQWEG 송해 2020년 6월 사망. 이게 2월 8일 날 쓴 글이에요. 누군가가 트위터에 송해 사망이라고 치고 최신 순으로 쭉 내려보다가 2020년 6월에 죽는다고 돌아가신다고 2월 달에 쓴 트윗을 발견했다고. 트위터는 또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이 사람이 근데 썼던 글들 보면은 그냥 연예인 사망 날짜를 예견한 듯한 글을
많이 썼어요. 같은 날에 썼던 이순재 선생님 2017년 10월 3화, 남은 2030년 7월 3화, 김영욱 2024년 2월 3화. 가장 빠른 게 이제 이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 죽는 날을 왜 정하는 거야? 이게 기분 나쁘게. 근데 이거는 뭐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ADQWEG 나로 또 번호 좀. 현재 해당 계정은 비공개로 바뀐 상태. 그러게, 당사자들은 진짜 기분 나쁘겠다. 저 사람이 처벌될 수 있냐고? 처벌은 안 돼요. 예. 뭐 그냥 너 언제 죽는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모욕죄도 명예훼손죄도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안 될 뿐더러. 예.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 또. 그쵸, 뭐야, 어? 언제까지 살지 아는 능력. 어, 내가 언제 죽는지 그 아는 능력 있잖아. 그 존나 저주 아니야? 내가 언제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 내일 당장 뒤지더라도 어? 이거를 미리 안다는 거는 너무 불행한 일 같아. 그치. 넷플릭스 지옥처럼. 언제 죽는지 아는 거 vs 어떻게 죽는지 아는 거. 예전에 이 논제로 막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 나라면 어떻게 죽는지 아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아. 언제 죽는지 안다는 건 너무 불행하다, 진짜.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언제 죽는지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주변 정리를 할 시간과 내가 언제 죽는지 알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예를 들어서 1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럼 내가 그 10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재산들 어떻게 할 것이고, 모든 계획표를 싹 다 짜가지고 한 정말 9년 동안 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 그치. 어쨌건 둘 다 좋은 건 아닐 것 같아. 나도 바뀌었어 지금. 어떻게 죽는지 안다 보다 언제 죽는지 안다가 더 좋을 것 같아. 그 언제인지가 중요하다. 너 뭐라 MC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완결됐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독하신 분들은 돈 날리지 말고 그거라도 한번 보세요. 저 방송 휴방할 동안 몰아서 보시면 될 듯. 넘어가시죠. 아, 그리고 저기 뭐 천만 됐다던데요? 범죄도시 2. 야, 이 코로나 이거 풀린 지 얼마 됐다고. 참 그 마동석의 파워가 대단한 것 같네요. 예. 다들 보셨죠, 이제? 내가 이거 개봉날 보러 갔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언이에요. 제가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닥터 스트레인지도 있었고 핫한 영화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과의 첫 정모를 범죄의 도시 2로 정했다, 미리 정했다. 이것도 보면 예언이지. 영화를 보는 안목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보통 2? 에이, 왜 내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예고편 나왔을 때, 아, 뭐야, 똑같은 클리셰네 했는데, 뭔가 저는 이 영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사실은 카페에 올라왔어요. 시사회의 반응이 존나 좋았다. 오히려 1편보다 더 재밌다라는 반응이 대다수더라. 그거 보고 나니까, 어? 시사회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봐야겠네. 그러고 보러 간 거지. 원보다 더 재밌어요. 원은 다 보셨을 테고 원보다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8편까지 뭐 약간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처럼 분노의 질주처럼 이 8편까지 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8편까지 나온대요. 맨 연마다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시리즈물로. 이거 너무 뇌절인데? 이거에 반대? 할 수 있겠지만 좀 괜찮다고 봐요. 이 정도의 각본력과 이 정도의 연출력, 예, 그로 뭐 영화 찍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고심을 많이 했대요. 보니까 마동석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찰지게 펼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고뇌를 했고, 그 효과음 같은 것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김동연? 매미킴? 김동연 아저씨랑 마동석 아저씨랑 둘이 친한가 봐요. 예. 김동연 아저씨한테 배웠대요. 예. 좀 어느 정도 전수를 받았다고. 유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발차기는 잘 안 하잖아요. 찰지게 패더라고. 자, 3편은 인천을 배경으로 나온대요. 3편은. 예. 그지, 손석구의 재발견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또 볼 게 많아지는 게 뭐냐면 이제 DP2도 나와요. DP2도 이제 나온대요. 손석구 아저씨 보이죠? 예. 아무래도 좀 분량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손석구 앉아 떴잖아요. 그죠? 난 구교환이 그렇게 좋더라. 구교환 목소리도 그렇고, 영화판에서 그 독립영화라든지 이런 영화, 상업영화 말고 독립영화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잔뼈가 굵더만요. 난 구교환이 제일 좋아. 캐릭터가. 그리고 솔직히 부산행 영화가, 아 부산행 말고 뭐지? 후속작이? 서울역이었나? 뭐였지? 부산행 맞나? 부산역이었나? 2! 부산행 2가 뭐야? 반도. 반도가 영화가 원에 비해서 너무 별로였어서 그러지, 반도에서 구교환 등장하는 씬 난 되게 괜찮더라고. 그 확성기 들고 손에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연출력. 예. 일단 반도에서 구교환 캐릭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2도 나온다고 해요. 오징어 게임. 그래도 올해 좀 볼 게 많아졌네요. 근데 저는 근데 종이의 집은 안 보려고요. 예. 종이의 집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몰라. 괜히 막 거부감 느껴지더라. 나 종이의 집은 안 볼래. 마녀 2 지금 나왔어요? 근데 마녀를 엄청 다들 좋아하시네. 난 마녀가 그렇게까지 뭐 기대작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마녀를 엄청 좋아들 하시는지. 나 재미없던데 마녀는. 그러니까 재미없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액션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막 촬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어. 근데 그것 빼고 난 그냥 그닥? 잘 모르겠어. 네가 마녀라서 그렇다고? 그 뭔 개 잡소리예요? 예? 자, 그 이제 또 범죄도시 2를 이어서 천만 가능한 영화 또 자료가 올라왔는데, 비상선언 이병헌 나오네요. 이건 무조건 봐야겠네. 한재림 감독 작품,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와,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 야, 8월 아이맥스 개봉. 28,000피트 상공, 150명의 승객. 재밌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 재밌겠다. 재밌겠구만. 그 강동원, 송강호, 브로커. 아, 브로커. 어. 아이유 나온. 칸 영화제 이제 초청돼 가지고 뭐 상 받았다고 해요. 브로커라는 영화가. 근데 뭐 콧박이가 쓴 글 보니까 그냥 드라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 배우진들 데리고 다른 영화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칸에서 초청된 거는 아무래도 뭐 작품성 뭐 이런 걸 좀 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예, 좀 딱 포스터만 봐도 그냥 드라마틱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본인 생일 맞아서 2억 1000만 원 기부했다고? 와.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참된 기부 아닐까? 어. 무슨 일 생기고 뭐 날아가고 그래서 하는 기부보다도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어,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그 나눔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것이 이게 진짜 참된 기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어, 그치,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지. 아, 저도 기부할 거예요 올해 말에. 저도 올해 말에 천만 원 이상 큰 기부할 겁니다. 예, 저도 할 거예요.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저 할 겁니다 올해 말에. 예, 힘든 사람들 위해서. 같이 하실? 같이 하실? 예? 아니 너 말고. 예. 하지 말고 갈비나 사라고? 이 새끼들은 뭐 갈비 못 처먹어서 뭐 굶어 뒤진 귀신이 붙었나. 왜 자꾸 갈비갈비 거려요? 정말 짜증나게 씨발 정말로다가. 예?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콧박의 정모 장소 추천 모음지. 윤군 커피. 윤갈비. 윤군 족발. 노래하는 호프. 아크바. 아크바. 노래하는 방석집.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야 이거 다? 노래하는 방석집. 윤군 토스트. 비어 코트. 노래하는 곱창. 노래하는 거기는 뭐야? 존나 웃기네. 아이 뭐야 이거? 메타버스야? 노래하는 곱창. 별게 다 있네.
오시 갑시다. 한 장으로 승부한다? 아, 이분이 오또맘이야? 육덕의 정석이구나, 이게. 지리네. 오또맘님 아니래요. 몰라, 누군지. 나는 이런 그 약간 저 뭐 저쪽 뭐 은꼴사라 그러나? 이게 또 뭐 저 잘못될 수도 있나? 저 좀 얕짤이라 그러나? 후방? 아, 후방 게시글 중에서 이거 아니야? 그거 있었는데. 서큐브스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는구나. 뭐 아무튼 그 뭐 보라색 같은 그런 뭐 조명 배경에 아담한 여자였는데 피부도 되게 하얗고 옷이 좀 야했어. 근데 얼굴이 되게 귀염상이었어. 서큐브스 복장 같은 거 하고 있었어. 뭔지 아는 사람들 알 거야. 모르겠다. 아무튼 넘어가자. 최근에 나도 본 것 같았는데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억나면 얘기 좀 해줘 다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갑시다. 아, 오슈 출발할게요. 고화질 백내장 수술 과정. 아야야야야야야. 안 봐요. 대륙에서 유행하는 턱 성형 수술. 얘네들은 이런 뭔가 피콜로 같은 얼굴? 예. 이런 그 V라인이 확실한 확고한 V라인을 엄청 선호하더만요. 턱성형을 이렇게 한대요. 아예 그냥 깎아버린대 이렇게 V자로. 모르겠어. 중국에서 미적 기준이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변질된 건지 난 잘 모르겠네. 중국에서 최고의 미인은 나는 솔직히 판빙빙이라는 생각이 들어. 판빙빙이 진짜 완벽에 가까운 동아시아권의 최고 존엄 미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판빙빙은 진짜 어? 내가 아는 판빙빙 아닌데? 뭐야? 웬 뭐지? 왜 이런 사진이 나오지? 내가 아는 판빙빙 아닌데? 판빙빙 리즈를 치면 나올라나? 오, 왜 이렇게 세지?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네. 거의 뭐 드래곤볼의 적인데? 그 뭐라 그러냐? 걔 누구냐? 손가락으로 베지터 저 가슴 뚫으네. 프리저. 프리저. 거의 프리저급인데? 희한하네. 탕웨이는 중국 여자 아니지 않아? 대만인가? 유혁비가 제일 이쁘다고? 유혁비 저기랑 그 송승헌 씨랑 사였잖아. 유혁비? 에? 야, 솔직히 아니 내가 중국인이라서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혁비는 솔직히 우리나라 걸그룹 2군 왁구 저기면은 그 선에서 컷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니 뭐 그렇게 막 이쁘다는 생각 안 드는데? 우리나라 그냥 걸그룹 2군 얼굴마담 선에서 컷이 아니야? 중국은 다 정리되네.
어 왔나 보다. 어 뭐 벌써 왔어? 오 빨리 왔네. 배달 온 거야? 솜이 왔어?